오늘 교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뜻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고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마마라는 호칭을 붙인 전염병이 있었어요. 마마는 왕의 직계 가족을 부르는 최전칭의 호칭이죠. 상감마마. 들어봤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그런 최상급의 존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극도의 공포심 때문이죠. 그 전염병의 이름은 천연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천연두를 검색해 보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안 납니다.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열이 나고 약 2일 후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 소포, 농포, 이거 뭐냐면 이렇게 굽는다 이런 뜻입니다. 단계를 거쳐 말라붙으면서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발진은 얼굴 부위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천연두는 환자의 직접 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며 복연 동물이나 체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이러스 증식은 없다.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체외에서도 장기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연두 환자의 오염된 세탁물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숨 쉴 때 혹은 침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 감염이 된다. 1967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었으나 이후 1978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환자는 단 2명 제외하고는 보고된 적이 없다. 이 전염병이 공포의 저승사자가 된 이유는 얼굴에 곰보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곰보. 그래서 특히 여자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질병이었죠. 제 친할머니도 곰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집 갈 때 선보잖아. 그러면 어둠 침침한데 등잔불 밑에서 봤다 하더라고. 그림자 때문에 잘 모르게. 말하자면 꼼수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그 조상들은 이 천연두로 인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우리 외갓집에도 공부된 사람 참 많았어요. 우리 외삼촌도 공부였고 그 이모들 친척 이모들도 공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 이 전염병이
이렇게 흉측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극전층의 호칭을 붙이면서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기원하였죠. 영국 의사 제너가 젖소 유방에 걸리는 질환이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년 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어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이 끔찍한 공포에서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찾게 되고 해결책을 알게 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거의 맹위를 떨치던 질병들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더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질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나 에볼라 등 전대미문의 불치의 질병이 인류에게 엄습하고 있으니 두렵게 짝이 없죠.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알진 이 수없는 질병들이 우리 인류들에게 넘쳐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숨막히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번역을 복음이라고 전 번역했어요. 원래는 기쁜 소식이란 말. 자, 오늘 읽은 그 중풍병자 얘기를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이죠.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이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이게 좁아지면 심장에서 더 무리하게 펌프질을 해야 돼 전 온몸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피가. 그러다 약한 곳이 터지게 됐는데 문제는 뇌에서 터진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문제는 뇌에서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피가 뇌 속에서 굳어져 버린 게 피떡이죠. 혈전. 굳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눌른 죽은 자리에 그 피떡이 진 자리에 뇌세포가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 뇌 활동이 정지가 되죠. 그래서 죽은 곳에 따라서 운동기관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실명에도 이르죠. 그러나 이는 빨리 해결했을 때의 일이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사망합니다. 사망.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렸다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젊은 청년이 실명이 돼가지고 팔다리를 쩔뚝거리며 운동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나중에 기이하더라고. 이 안대, 검은 안대, 이 견원이 궁예인가 찼다는 그 안대를 차고 다니길래 아니 젊은 친구가 왜 그러나 봤더니 뇌졸중이래.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며 죄를 용서 안 받으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직접 시연해 보여주셨어요. 시연, demonstrate,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네 교회 안에도 중풍병자가 널려 있다는 거야. 기죠. 목회자도 많아요. 이 중풍병은 성인병이고 성인병은 성인이 되면 많이 걸리는 병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도 마찬가지죠. 고혈압 없는, 암 없는, 심장질환 없는 교회는 없잖아. 교인들 상당수가 나이가 먹으면 전부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영접기도하면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중풍병 걸렸다고 죄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교회 뒤집어지겠지. 그럼 우리 다 지옥 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 말해지고 있죠. 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 너무 길으니까 제가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낭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 마이크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건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 두 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양문 냉장고인 줄 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문이 두 개 있나 보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는 아니라. 이 내용도 아까 중풍병자의 그 사건 못지않게 기이한 일이죠.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질병을 알았으니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적어도 38년 이상은 된 거는 제가 예리하게 알게 됐어요. 아, 38년 동안 알았다면 거의 평생을 이 병을 앓다 아는 거 아니겠어? 안 죽은 게 기적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가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피하셨어. 왜?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으면 그걸 보고 어메이징! 아니면 오마이갓!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막 그 성전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피하셨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 병자밖에 몰라. 그런데 문제는 너 병났고 왜 걸어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병났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떠드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아니 그게 제 병 낫게 해준 사람이 한 거지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요? 아, 내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성경을 읽으면 눈이 감겨가지고 그게 옛날 이야기로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시 번역해가지고 리뉴얼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뻘쭘해했지. 병 고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다 알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앞으로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 38년 된 것보다 더 심한 건 뭐야? 39년? 40년? 그냥 죽은 게 낫지. 그게 죄 때문에 그랬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우리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옛날 베데스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지. 너희들도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안 해. 왜? 영접기도 하고 회개기도 했잖아.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죄가 있다고 얘기하겠어? 그럼 지옥 간다고 또 가리키겠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질병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널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때 그 얘기다 그거야. 옛날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지 지금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 영사학교는 아니잖아. 제가 그랬어요. 각종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기도 훈련을 하면 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영상 유튜브에다가 네가 하나님이냐? 저한테 그랬어. 애초부터 교회는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과 교인들을 연결해 주는 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영세하니까 영세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 칼럼으로 써놨잖아.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단골이 생길 것 같으냐? 그건 노이즈 마케팅이다. 노이즈 마케팅. 그래서 네가 대형교회에 이단으로 찍힌다면 네 교회가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할 그러한 전략인가 본데 노이즈 마케팅이다. 내 마음이 찔렸어. 어떻게 알았지? 노이즈 마케팅. 옛날에 파스텔 우유에서 그 창업자가 고름 우유라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우유 배달을 잘 압니다. 뭐냐면 그 우유를 날르는 탱크 로리를 완전히 청소 안 하고 거기 남아 있잖아. 그럼 그게 썩잖아요. 그걸 아주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말로 고름 우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파스텔이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소율 우유라든가 대형 우유하고 그게 논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스텔 우유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니 아니니 막 그렇게 싸웠을 거 아니야. 제가 파스텔 우유 배달했거든. 지금은 망해가지고 딴 데로 넘어갔지. 야쿠르트로 넘어갔다든가. 거기로 넘어갔어. 왜? 야구르트 변비에 황금색 변비 요즘도 그 선전하나? 황금색을 뭐 그래가면서 사람들을 뿅 가게 했던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데가 큰 데하고 붙는 거지. 그러면 광고빨이 먹혀. 광고 안 해도 거기 어딘데? 영상학교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래. 다 낳는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걸 내가 얘기한 것 뿐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 그게 무슨 노이즈 마케팅이야. 성경이 이게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 별 볼 일 없는 신인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 세계 최고의 기득권을 자랑하는 종교야, 지금. 그리고 성경이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야. 가장 많이 팔려, 지금도. 그런데 무슨 노이즈 마케팅 할 필요가 뭐 있어? 성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열이 받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얘기를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그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성경의 버전인지 몰랐어. 근데 오늘 읽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 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버전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처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한테 그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그건 끝났어.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얘기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절이므로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능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기가 막히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와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 의식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고질병이 안 낫고 있다면 뭐야?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나도 여러분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모았는데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엄청 낯선해 이거. 왜 이렇게 웃어 근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비웃는다는 걸 다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웃어 그냥. 집에서 입을 쓰고 웃든가. 나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뭐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나도 지금 한다는데 뭘 다른 데 다 하고 나도 좀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웃기는 얘기여 그게.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좀 해보는 거요.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이 맞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든지.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맞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 성경이 틀리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리게?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덮어야지. 덮는 거야. 뭉개는 거야 한마디로. 구름 중에서 가장 못생긴 구름이 뭉갠 구름이잖아. 뭉갠 거요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뭉갠 구름이 뭐가 못생겼어 이런 거는 따지지를 마셔. 인생 다 그런 거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요.
아, 딴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오늘 2시까지는 못 끝나. 자, 그렇게 덮게 하는 이가 누굴까요? 그 속이는 영입니다.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영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속이는 자. 시험에 들다. 시험에 걸려. 죄에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에 들다는 시험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는 에이세르 코마이고 시험은 페이라죠. 죄 걸려 넘어지다.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데 시험에 들었다면 죄 걸려 넘어졌다. 그 뜻 아니야? 죄를 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의 속임수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 몰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내가 분명히 얘기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 귀신의 종이지.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종이잖아. 근데 왜 인정 안 해요?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무슨 죄의 종이야? 죄를 짓고 있잖아. 아니야, 나 죄 없어. 고질병 안 낫고 있잖아. 그 얘기 잘라내야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다른 구절 막 들이대야지. 그게 물타기입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니까.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나는 고백했잖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잖아. 믿는 자는 돈을 얻겠다. 그런 구제는 들이대요. 그럼 여기 있는 구제는 가짜야? 여기 있는 구절도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지들은 지들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고 나는 내가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었어. 누가 판단해? 판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이게 쪽수가 많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지. 그게 큰 구단에서 얘기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큰 교단. 교단이 어디야? 우리는 영성교단인데요. 호바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쪽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 쪽수. 어디 교단이야?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변화와 능력과 열매 그걸로 판단하라 그 얘기야. 그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덮는 거예요. 근데 덮어 뭉개요. 그리고 없었던 일로 입 딱 씻어. 왜? 피곤하잖아. 그게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와, 제 모든 고질병은 죄로부터 나왔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제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니까 병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병이 다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렵죠. 저도 뭐 여사님께서 병이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안 난 병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여전히 있잖아. 많이 나았어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사람도 계속 오잖아. 어제도 서산에서 어떤 가족이 왔는데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전에는 안 나가잖아.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버티잖아.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문 다 쓰고 나갔더니 세 분이 왔더라고. 어머니와 딸과 사위. 물론 그 딸과 사위는 부부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딸이 조현병, 정신분열 때문에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딸은 자기가 병이라고 인정 안 한대.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선물 사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고. 제정신으로는 못하잖아. 그래서 병원에 뭐 당연히 갔겠죠. 정신병원에도 갔을 거야. 병원에 갔다 갔다 하더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본인이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정신분열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왔는데 당사자는 안 와. 나는 문제 없어. 그래서 딴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는 기도훈련 하는 데인데 기도훈련 하는 사람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씨앗이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당신들이 씨앗이 되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겠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랬지. 왜? 아니 가족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 지금. 내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세 분 다 지옥 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뭐 그래도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뭐 그분들이 뭐 기도훈련 할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저는 뭐 기회를 드릴 뿐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올 겁니다. 영성학교 문을 닫지 않은 한은 새로운 어떤 병인들이에요? 고질병, 안 고치는 병, 못 고치는 병, 불체병 가지고 오겠지. 여기 있는 분들 다 났었다고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영성학교 문이 열려 있는 한은 계속 올 거라니까. 그게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겠지. 여러분도 정의용사가 되면 여러분 문제 든대. 아직 아니라면 아직 내 문제 해결 못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 문제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 결국 죄 때문인데 뭐 성경에도 죄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죄, 교묘하게 속아서 넘어지는 그런 죄를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추렸어요. 추렸어. 고민하다가 그것도 밤 12시가 넘어가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르치잖아. 동행하는 기도를 가르쳐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거든 이게. 그럼 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걔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자기들의 포로에서 이제 도망쳐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귀신들한테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의 머리를 공격하는 영들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일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망가뜨린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의 공격이다. 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나는 기도는 못하게 하죠. 어떤 기도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형식적인 기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미혹영들이 기도의 집중들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전심으로 그렇게 부르려고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훈련시키잖아. 여러분이 집중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냐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딴 생각하거나 아니 멍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부르거나 이거 전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 오늘도 한 시간 했네 두 시간 했네 그러고 있지. 이게 전부 귀신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왜 고질병이 안 나서 이건 죄 때문에 그랬어? 당연히 아니지. 자기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뜻대로 안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묘경이 넣어주는 거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화장실에도 안 가고? 그러면서 뭐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고? 그럼 사무엘은 밥도 안 먹고 기도했나? 화장실에도 안 가고 기도했겠어 사무엘이? 할 생각이 없으니까 변명 늘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려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게 즐거우세요? 뭐 즐겁지 않더라도 당연히 말씀을 읽는 것을 삶에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아니라면 꿈 깨셔요. 말씀을 머릿속에다 성경 지식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안 읽는다. 이건 귀식, 무당이 되겠지, 무당. 예수 무당.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해 주셨네 이러지.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읽는다 어떻게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아주 자기 의가 대단해. 그래서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없지. 뭐 인터넷에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사람 널렸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싶어 하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하고 가까운 상태 아닙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부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만 믿으면 나를 믿어라.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 그죠? 간질병 걸린 아들 제자가 못 고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잖아.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분이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귀신 아주 바로 앞잡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센 귀신이 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간다. 낙심한다는 건 뭐야?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낙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닌 과부 얘기 시작이 뭐야?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문장을 붙였다고 얘기했죠. 항상 기도한다. 엔드.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 문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그냥 한 문장처럼 해버렸지. 항상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낙심치 않아.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뭐 기분 나쁜 이유가 있든 없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분 나쁠 때도 많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유는 왜 그랬냐고? 잠잘 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지 그게. 근데 잠잤을 때니까 모르지. 일상에서 기분 나쁠 때 언제 기분 나빠?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쁘지. 그죠? 운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 열고 이 해산말 미잘 해파리 막 그러면 기분 좋겠어? 그럼 반사. 그러고 환상. 그럼 열받아가지고 앞에 찍 세워가지고 기분 나쁘죠. 뭐라 하면 기분 나쁘지. 여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남편들은 전부 잔소리라고 얘기해. 기분 안 좋지. 그러니까 정당한 조언이라고 생각 안 해. 잔소리. 아 기분 나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 아내는 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참 이게 은정반의 옷구슬 그런 불러가는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어?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해도 웬 개같이냐고 빨리 가지. 기분 나쁘니까. 이럴 때 악한 얘기 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뭐 가정에서 있든 뭘 하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게 충분한 이유가 있든 말도 안 되는 소리든 불공평하든 상관없어. 기분 나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야. 왜? 귀신들이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죄 덫에 걸린 거예요. 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열매는 미움, 시기, 질투이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괴 거슬리게 하는 것도 모두 악한 영의 공격이다. 코치인들이나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말이 막 옳고 옳지 않고를 상관없이 여러분은 벌써 귀신들의 작업이 씨가 먹히고 있는 거야.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의 계략이다. 왜 그럴 것 같아? 선입견이 대부분 좋은 생각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 봤더니 참 선한 사람 같대. 그걸 선입견이라고 생각해? 아니지. 뭔지 애가 그 쪼잔한 것 같아. 응? 찌질한 것 같아. 얼굴 생긴 거 봐서 말하는 거 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선입견이지. 확인되지 않았잖아. 악한 영의 계략이죠. 그래서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일 한번 생겼다 그러면 고바 맞아. 판단하는 거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게 된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확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충격이야. 로또 복권 1등 당첨됐어요. 근데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 있어? 그것도 대단한 놀라운 소식 아니야? 그 충격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급하게 합니다. 조급하다는 건 인내의 반대말이죠.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아니, 왜 아직도 하면 여러분 아직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아직 아니야. 너는 더 해야 돼. 그러는데 내가 조급해가지고 아예 언제 끝나는 건데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 되겠어. 화장실 갔다 와서 하면 되지. 그게 전부 조급한 마음이야. 아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뭐 해야 돼? 피곤한 일 많이 생겨요. 성령님이 딱 오시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놀아.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 이거는 속기록에 삭제해 주세요. 귀신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없느니라. 조급하다는 건 자유하지 않다는 거야. 느긋하지가 않아. 여유가 없다는 거지. 늘 누가 하는 말에 막 신경 쓰고 누가 말 안 했는데도 꼭 뭔 얘기 했을 것 같아. 기적. 자유함이 없어. 귀신들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제 업이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게. 세 번째, 교만하게 만듭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만은 귀신들의 기름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들의 영이다. 고집이 많은 자는 기둥이 되기 어렵다. 귀신이 자기를 해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고집스러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유순한가. 아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아 그런 면이 제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 누가 얘기하면 한번 얘기하면 한번 얘기하면 그걸 하라니까. 제가 잘 해서 그렇게 잘 압니다. 악한 영은 자신을 월시하는 특징이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 절대 안 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왜 내 왕으로 세웠는지 아냐?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다. 난 다윗이 겸손했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대단하잖아. 골리앗아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성령님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뭐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알죠. 네 번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게 빠지게 한다. 일에 미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을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를 유혹한다.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의 귀신의 종이 된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 답 없습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 그러지. 그러면 지옥 가요. 뭐 어쩔 수 없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따위는 관심도 없으니까 내 힘으로 못 산다 그 얘기만 하고 있네. 기죠? 안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네 힘으로 해. 네 힘으로 천국 와. 그러지. 세상적인 생각들. 특히 여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죠.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좋은 자격증 따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러면 답 없어요. 아니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지을게요. 사기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이 뭐 거지야? 세상 모든 재물이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몰라. 다른 거 모르기 때문에 몇 절 얘기 안 해. 다섯 번째, 귀신들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의 공격이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굳은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하느니라. 마당에 심어진 씨앗을 보라.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느니라. 내 마음에 씨앗을 퍼뜨려라. 싹이 나지 아니하도 두려워 말라. 왜 이런 싹 얘기가 나오고
무슨 씨앗 얘기가 나오고 열매 얘기가 나오겠어? 여러분이 지금 나는 가난한데, 나는 먹고 사는 게 없는데, 나 노후 대책도 없는데, 나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럼 뭐야? 지금 얘기하잖아. 금방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그게 죄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죄 아니면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게 뭐가 죄야? 여섯 번째,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에 시험이 많은 것은 악한 영들 때문이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이 어떤 이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없고 기쁨도 없다. 악한 영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하는데 기도훈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은 두려움, 공포,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 회전을 방해한다. 머리 나빠지게 한다 이거죠. 미련하게 만든다 이거죠. 만사 귀찮게 한다는 건 뭐야? 귀차니즘, 귀차니스트가 돼서 뭔 일에도 열정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그냥 귀찮아 죽어. 기도하러 가면, 공부하러 가면 귀찮아 죽어. 이런 애들로 만든다 이거예요. 다 귀신의 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있지.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십일조를 얼마나 냈고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뭐 했고, 그럼 왜 가정이 이렇게 깨졌어?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야? 다 귀신들한테 놀아놨는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자기를 우월시하는 게 죄라니까. 자기의,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주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벗을 생각을 안 해. 일곱 번째, 정체성을 잃게 한다. 마귀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이다. 옛사람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가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그냥 미혹 안 시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미혹시켜. 그게 미치는 거야. 사탄이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 했어? 시편 말씀 다 시편에 있어 이 얘기. 하나님께서 또 내려봐라. 너의 발을 붙들어서 안 다치게 해준다.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혀. 귀신들이 미혹하니 그 속내나 동기나 목적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을 조심하셔요. 그들의 속내를, 그들의 내가 목사하면서 이 얘기 왜 하지? 속기로 악한 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악한 형들은 사람의 잠재력에 파괴들어 집요하게 공격한다. 이들의 수법은 다행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악한 형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순종한다. 뭐 제가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순종할 그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버전이네. 뭐 그런 버전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지, 성경의 능력과 열매와 변화와 성령 증거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제 얘기를 따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어? 뭐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직접 영업으로 얘기하시겠어?
영어로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대략 다 귀신들 얘기일 텐데 뭘로 분별하시겠어? 근데 영상학교 시키는 데를 여러분이 100% 순종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상학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불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섞어 아주 타협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답 없습니다. 뭐하러 영상학교 뭐하러 와 그리고. 죄를 씻지 않는 자는 먼지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냐고? 악한 영들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자들이 기도에 무장한 자들이다. 귀신의 영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의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답 없어요. 귀신들의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워? 적이 공격할 때 즉시 속사포를 쏴라. 내가 어제 코칭 시간에 잘 싸우는 자들의 특징, 선제의 공격과 속사포를 쏘는 겁니다. 미리 예수 피로 쳐내서 아예 공격을 못하게 하는가. 공격하는 즉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얻어맞고 나중에 예수 피 하면 겨우 떠내려가지 않는 거지 이기지는 못해. 더 이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싸워 이기려면 선제 공격 속사포. 그러면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아직 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귀신들은 죄를 인지 못하게 해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당한다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이게 전부 죄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어요. 오늘 또 설교 끝나면 다 잊어먹을걸. 적이 나타나면 즉시 공격을 해야지 그냥 두면 시험에 들게 된다. 즉시 공격을 안 하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뜻이잖아. 사탄의 접근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항상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늘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들어오면 계속 싸워야지. 우리 영상학교 시대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뭐 맨날 자빠지고 뭐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성령님 안 오세요, 왜 병이 안 낫고 있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시킨 얘기만 아주 앵무새처럼 리바이벌 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입에 달고 있으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내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들이 넣어주는 주로 자주 사용하는 공격 계략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이 계속 잊어먹는 거야. 방법 없어요. 아주 가슴에 새기든지 아니면 기도 그만하시든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질병만 고쳐주시겠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순적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그건 기본이지. 병만 낫게 해주시겠냐고. 그런데 여전히 그냥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사항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답 없어요. 자기를 우월시하고 있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틀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뭐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우셔요. 안 되면 날마다 예수피를 달고 사셔요. 예수피를 달고 사셔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피가 없으면 얼마나 나는 재앙이었을까 그런 생각 하셔요.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피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그렇게 예수 피로 여러분을 아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무장하셔요. 생각으로 똘똘 뭉치 무장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질병이 아직 낫게 해주시한 걸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아직 부족하기 때문을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가득 싸서 평생 그 안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 내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하게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하여서 그 영혼들을 다 하늘나라에 드리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